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바른요약의 임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이신 이정민 법무사님을 모시고 홀티컬처 원예학과를 졸업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요즘에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홀티컬처라는 과정이 요즘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에서도 요즘에 농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 원예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원예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농업 관련 인력이 부족해서 이민성에서 새로 발표한 건지, 그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호티컬처를 졸업을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농업 비자, 뭐 농장 비자 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TSS 사파리 넘버로는 사파리고 이름은 TSS 비자라는 비자예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팬데믹 전에도 있었던 비자잖아요. 그 종류 중에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인력 계약, 노동 계약, 노동 계약. 네, 노동 계약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있었던 비자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우리 2020년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던 비자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팬데믹이 터져버려서 네,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비자를 받으신 적은 없는 네, 비자인 거죠. 네. 그럼 좀 이렇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이 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생각보다 심플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제 심플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다른 비자들에 비해서. 네, 근데 뭐 호주 비자는요, 그렇게 심플한 원래 비자는 없어요. 모든 비자가 뭐 맞춰야 되는 조건도 많고 그 개개인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호주 비자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 심하게 이 사람의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비자 중에 하나가 이 홀티컬처 레이버 어그리먼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일반화를 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 이그잼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홀티컬처 서티피케이트 4를 지금 공부를 만약에 우리 학생이 한다고 치면 그거를 졸업을 하고 농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농장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홀티컬처 레이버 어그리먼트의 장점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롱텀 리스트, 숏텀 리스트, 그다음에 뭐 리지널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군, 리지널 리스트 이미 기존에 있던 직업군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말고 거기에 있는 직업군 외에 농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을 31개 정도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맞네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로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농부죠.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재배하는 사람. 자, 피커패커가 아니에요. 농작, 그렇죠. 네, 피커패커가 아니고요. 그로어예요. 네, 농부들.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그 포크리프트 드라이버. 네,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네, 아실 거예요. 그 이제 포크리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판넬 같은 거. 그것도 들어있어요. 트럭 드라이버도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슈퍼바이저. 네, 팜 슈퍼바이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팜 매니저도 들어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홀티컬처 서티피케이트 4를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하실 수 있는 직업군이 그로어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왜냐면 그 윗단계인 매니저는 좀, 네, 아무래도 농장 입장에서는 좀더 경력도 있고, 네, 그런 사람에게 스폰서를 주겠죠? 네, 그래서 가장 접근이 쉬운 거는 그로어와 슈퍼바이저일 것 같은데, 그로어인 경우, 그다음에 슈퍼바이저이신 경우에는 이게 결국엔 고용주 스폰서십이에요. 그래서 고용주가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나를
고용하겠다. 네, 고용하겠다. 그리고 스폰서를 하겠다라고 이민성에게 허락을 받고 네. 나는 총 4년까지 TSS라는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고용주랑 뭐 3년 또는 4년. 이건 3년, 4년은 왜 다르냐면요. 직업군이 뭔지에 따라 달라요. 아, 내가 그 고용을 당하는 내 포지션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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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릅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따실 수도 있고 4년을 일하고 따셔야 되는 직업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필요한 학위나 경력이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로어라든지 슈퍼바이저이신 경우에는 서티피케이트 4만 있으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서티피케이트 4가 없어요. 그러면 경력으로 그 학위를 또 채우실 수도 있고. 네. 자, 이것 또한 직업군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직업군은 디플로마가 미니멈이고 네, 서티피케이트 4가 미니멈일 수도 있고 서티피케이트 3가 미니멈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정리를 해왔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로어라든지 슈퍼바이저이신 경우에는 서티피케이트 4만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네, 네 TSS 비자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주와 3년 또는 4년의 일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넘어가시는 네. 그러면 TSS 비자를 그 신청하기 전까지의 그 학생들이 갖춰야 될 뭐 자격 조건은 그 홀티컬처만 졸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로어만. 그로어만.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만. 그로어하고 슈퍼바이저는 홀티컬처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뭐 경력 2년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졸업만 하고 내가 만약에 고용주가 너는 그로어로 내가 고용 계약을 하겠다, 뭐 슈퍼바이저 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나서 3년에서 4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 영주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만 들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연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보통 농장주가 학생들을 고용을 할 때는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커나 패커인데 이 학생을 딱 보고 만약에 졸업을 했다고 해도 내가 너를 그로우로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 슈퍼바이저로 고용하겠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서 고용주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고용주가 이 TSS가 고용주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비자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고. 네. 농장주가 내야 되는. 네. TSS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도 ENS 고용주 스폰서십 영주권이에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신청할 때마다 고용주들이 이민성에게 기부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TSS를 할 때 비자를 우리가 총 4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년에 만약에 이 농장이 연매출이 10밀리언 이상인 경우에 1,800불씩이에요. 그러면 벌써 4년이면 7,200불이죠. 네. 네. 그 다음에 ENS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5,000불을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부금만이에요. 지금 제가 신청비도 얘기 안 드렸고 법무비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비싼 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고용주가 이 돈을 다 내주고 이 그로어 또는 이 슈퍼바이저 또는 이 포크리프트 드라이버를 고용을 이렇게 4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개런티로 너가 나랑 4년 일을 하면 내가 영주권을 그쵸?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때 내가 5,000불도 내주고 ENS 네. 신청을 해줄게. 자 이런 어떤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고용주 스폰서십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 고용주랑 지금 3년 뭐 2년 이렇게 일을 하고 영주권을 따잖아요. 네. 그때 자동으로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때도 고용주가 돈도 내주고 승인을 그러니까 그 스폰서십을 해주겠다고 동의를 해야지만 네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 난 이제 여기서 일을 이제 했으니까 나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주의 내가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맞춰야 되지만 계약을 할 때 고용주가 지금 농장주가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농장주인지 그리고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해줄 수 있는 그 조건에 있는 고용주인지 네.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는 네. 같은데.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계속 단점 아닌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학생분들이 이쪽으로 내가 영주권을 가려는 파스웨이를 정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아, 학교만 나오면 이게 뭐 다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아셔야 돼서 제가 좀 그 뭐 어려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장점도 되게 많아요, 이 비자는. 일단 나이가 만 50세까지 가능합니다. 영주권 ENS 신청하실 때. 지금은 45세까지세요. 그러니까 5년이 더 높죠. 그래서 이 파스웨이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어 점수가 많이 쉽습니다. 기존에 있던 TSS랑 ENS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는 TSS는요, 그 롱텀 리스트에 있는 경우에 이츠밴드로 5점, IELTS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쇼텀에 있으면 이츠밴드 5점에 평균 5점에 이츠밴드 4.5가 필요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네이버 어그리먼트로 하시면 평균 5점에 이츠밴드 4점. 어, 굉장히 낮네요. 네. 그리고 영주권을 들어가실 때 ENS는 원래 기준으로는 이츠밴드 6점. 네, 이거는 뭐 면제조항 없어요. 원래 지금 계속 6점인데, 네이버 어그리먼트로 하시면 오버롤 5점에 이츠밴드 4.5. 아, 영어에 대해 네.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제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에 네. 대한 네, 제가 팩트 폭력을 해놨으니 네. 그거 보고 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영어 점수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네. 이츠밴드 6점까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요게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나이도 좀 있으시면, 네. 나이가 있으시면 영어가 또 공부하시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네이버 어그리멘트를 맺으면 가족들이 전부 농장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어디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아, 비자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무조건 지방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는 494, 그 다음에 491 비자. 근데 이거는 482 TSS 비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영어, 일단 장점은 영어가 좀, 영어의 기준이 낮고, 그 다음에 잡을 잡는데도 아마 다른 직업군들보다 농장이다 보니 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그러면 결국에는 조건이 되는 고용주를 잘 만나서 계약만 성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 성사를 할 때 네이버 어그리먼트를 맺을 때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조건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일을 구하실 때 이 농장이 네이버 어그리먼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얼마나 그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이 농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신청을 하면 돼요. 이민성에 스폰서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요리를 해서 셰프면 네. 내가 어디에 이제 고용이 되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날 스폰해주고 싶으면 스폰서십을 이민성에 신청을 하고 네. 모든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와 동일하게 아. 이 농장이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민성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승인 받고 네 비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꼭 거기가 지금은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없는 농장이어도 네. 네 진행을 할 의사가 있고 분명히 대부분 농장들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파이낸셜 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만한 사실 소지가 없어요. 아. 대부분 네 그래서 스폰서십이나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웬만한 농장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고 네. 네, 만약에 이 동작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얘기를 네, 매니저님이나 뭐 거기 계신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학생이 만약에 홀티컬처 서티피케이트 4를 졸업을 했으면 나중에 고용주하고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맺을 때 당시에는 영어 점수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농장주가 어느 정도 그 자격만 주어지면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경력을 네. 쌓으면 고용주가 네이버 어그리먼트를 받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신청자는 여기 이 이민성에서 원하는
뭐 경력이라든지 학력, 자기 포지션에 맞는 네, 네.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요게 아, 준비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비자를 승인 받으실 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 어그리먼트로 하면 뭐 학위만 무조건 다 있으면 되고 영어 그 경력이 필요 없나 이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런 직업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홀티컬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숏텀 리스트, 롱텀 리스트 또는 리지널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있는 직업군들도 이 홀티컬처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영어를 못하는데 이 31개 직업군 외에 나올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농장에서. 근데 그게 이미 예를 들어 내가 숏텀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TSS를 받고 ENS 넘어가실 수 있는데 대신 이분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TSS에서 요구하는 N스코에 나와 있는 내 직업군에 대한 기본 학력 플러스 2년 경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직업군이 뭔지에 따라서 경력이 2년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제 생각에 농장에 대해서 뭐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계획하시는 분들은 물론 최소한의 자격 조건인 서브캐퍼 호티컬처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공부를 마치신 이후에는 법무사님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포지션 체크도 하고 그 포지션에 맞는 그 자격 조건이 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하시는 거는 영주권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이민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근데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어려워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있는 것보다 네. 예.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쉬워지시면 네.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근데 그 중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해서 내가 없던 학위를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아 내가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영주권을 못 따면 죽어도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실 거면 네. 조금 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왕 이런 학생이 하면 좋겠네요. 내가 호주에 왔는데 이왕 처음부터 목적이 농장에서 좀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경력도 쌓고 돈을 벌면서 내가 좋은 고용주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온다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맞아요. 루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정리해 보면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이 일단은 그로어 혹은 슈퍼바이저인데 이 두 포지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이제 받길 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리해보면 홀티컬처를 졸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5.0만 있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평균 5점? 이츠밴드 4점. 그리고 나서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면 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TSS를 받고 네. 네. 3년 근무 후 영주권.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뭐 그 이그샘플로 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분들이 이 홀티컬처를 졸업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원장님 이제 정리해 주신 거가 맞아요. 네, 사실 그거 이상으로는 네 아직은 이제 당장 우리가 네 뭐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일단은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원하시면 이파스웨어 가는 거를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네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농장에서 경력이 학생 때부터나 또 뭐 워킹홀리데이 때부터 경력이 쭉 계속 있으신 분들은 이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공부만 해가지고는 네. 아무런 이제 파밍 뭐 인더스트리에 대한 널리지도 없고 경험이 없는데 누가 고용주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계속 경력을 이제 농장 쪽에서 쌓고 계시면 네. 좀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 학교가 끝나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로 이어지는 데까지 이런 분들은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고용주, 그러니까 본인이 고용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제 이 1년 동안 이 헐티컬처와 스타트4라는 걸 공부는 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거나 뭐 그런 적도 없고 뭐 슈퍼바이저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뭐 직원들 트레인도 시키고 슈퍼바이징을 실제로 하는 건데 그런 경력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분에게 비자를 주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고용주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충분히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고용주에게. 네. 그러려면 경력이 이거 비자 조건과 상관없이 좀 많이 네, 경력이 네.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홀티컬처를 졸업한 이후에는 뭐 요리나 다른 직업군과 달리 뭐 졸업생 비자가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학생분들 중에 뭐 몇몇 분들이 뭐 다른 뭐 요리나 이런 직업군이 아닌 공부를 해도 네. 졸업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농장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네. 2년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졸업생 비자 신청을 해서 농장에 대한 경력과 경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스폰서도 찾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이걸 찍는 게 11월 거의 말이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이민정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아직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밖에 저희도 몰라요. 아직까지 인근에서 요만큼밖에 발표를 안 해서 지금까지는 롱텀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 예를 들어 셰프, 메카닉, 뭐 카펜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타일러 이분들만 졸업생자를 신청하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5년이었어요 원래 승인을 받으면 근데 2년으로 늘어났고요. 네. 실제로 저희는 어제 바로 2년짜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미. 네. 자, 요분들 말고 VECOS라고 해서 이제 그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직업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공부해도 졸업생자를 주겠다. 그래서 롱텀 리스트고 뭐고 뭐 숏텀 리스트고 뭐고 필요 없다. 예. 네. 그냥 VECOS를 2년 정도 공부를 하면 졸업생자 네. 2년을 줄게. 그래서 어서 호주에 와서 공부를 좀 하렴 이런 목적에 네, 변화가 이제 시작이 곧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말고 더 이상 없어요. 저도 왜냐면 이제 저도 전화를 진짜 어제 너무 많이 받았는데 다들 그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 몇 년 공부해야 되나요? 뭐 공부해야 되나요? 뭐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네. 모릅니다. 저도 아직.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소식.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홀티컬처가 1년 과정이니까 만약에 농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럼 홀티컬처 1년 하고 그 뒤에 뭐 디플로마하고 리더십 매니지먼트 같은 거를 또 1년을 더해서 2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해서 네. 그다음에 고용주도 찾고 조건도 맞추고 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호주가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혹은 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호주로 불러 모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일단은 뭐 인력 부족이 가장 크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전에 제가 봉사님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15년간 뭐 이민에 대한 그 영주권을 준 숫자가 뭐 150만 명인데 앞으로 뭐 200만 명에 대한 그 영주권을 주겠다고 네. 발표를 네, 했다고 네, 해서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200만 명 그러면 그냥 200만 명 정도 되겠지 호주 땅도 넓은데 그랬는데 그전 15년간 영주권을 준 숫자가 1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향후 5년간 200만 명을 주겠다고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지 않겠구나. 네, 맞아요.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요즘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일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지금이 가장 영주권이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정말 피크를 찍을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요즘에는 간호사분들도 영주권을 받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 시기이고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국경이 완전 열리고 정말 이 호주가 다시 경제를 회복을 시키려면 네. 엄청난 그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호주에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여긴 정말 사람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인건비도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국제 네. 오시면 네 인건비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면 임진 늘리는 거 말고는 딱히 어떤 방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쉬워질 것 같다고 저는 네, 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거세요, 여러분. 이제 쉬워질 일만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네. 호주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일환으로 오늘 뭐 설명해 주신 이 홀티컬처라는 이 원의 학과 과정이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오늘 법무사님 모시고 홀티컬처 과정을 마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도움을 주신 법무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바쁘신 데 나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발음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민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이재훈 법무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른 요약은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